후쿠다 노리코는 아이돌 마스터 뮤지션 라이브에선 댄스 타입, 시어터 데이즈에선 프린세스 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주요 유닛은 리코타, 리브라, 함강 하나미단, 미라클 소니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격투기와 바이크를 좋아하는 18살의 아이돌, 시원시원하고 적극적인 성격에 솔직하고 똑바르고 화내야 할 때는 화낼 줄 아는 올곧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 프로듀서에게 격투기 기술을 사용하는 거친 일면도 보입니다. 보이시 계열이라기보다는 파워풀하고 멋진 쿨 노닝 스타일로 늘 당당하고 긍정적인 아이입니다. 취미는 격투기 관전,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레슬링 쪽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심야 프로레슬링 중계로 밤새우고 졸리다고 하거나 프로듀서에게 코브라 트위스트 같은 기술을 걸거나 프로레슬링풍의 마이크 퍼포먼스는 자신있다고 하는 등 레슬링하고 관련된 쪽의 취미가 다양하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리코가 이렇게 레슬링에 빠지게 된 계기는 자신의 오빠와 같이 본 프로레슬링 경기에 몰입하게 되면서 빠지게 되었고, 선수들이 콤비를 짜는 모습을 보면 뜨거워지면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른다고 하며 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TV를 보면서 오빠랑 레슬링을 하면서 다양한 기술을 보고 따라해왔기에 실력도 출중, 하지만 레슬링으로 오빠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은 없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그 기술을 프로듀서한테 쓰고 있답니다. 기본 사복 상의에 쓰여있는 글자는 테켄으로 격투기 관전만이 아니라 격투게임도 상당히 좋아하는 듯 합니다. 생일에는 격투게임이 취미인 미나코에게 신작 격투게임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그를 방영한 듯 철권 콜라보로 폴 피닉스의 복장을 입고 문건을 날리는 카드도 존재합니다. 레슬링을 좋아하는 만큼 오리코하고의 첫 만남은 레슬링 경기장, 1회 1안으로 찾아간 경기장에서 열정적으로 응원하며 해설하는 노리코를 본 프로듀서는 무언가 팅 오는 감을 느끼자마자 노리코의 열정적인 주먹에 맞아 잠시 기절했다 깨어납니다. 잠시 있던 트러블을 해결한 후 역시 우리의 프로듀서는 명언부터 꺼냅니다. 노리코는 자기처럼 난폭한 아이가 무슨 아이돌을 하겠냐면서 거절하려고 했지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에서 왠지 모르는 기운을 느낀 프로듀서는 노리코라면 분명 사람들한테 기운을 나눠줄 수 있는 멋진 아이돌이 될 수 있을 거라면서 멋진 말과 함께 격투기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자 노리코는 바로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활기찬 면과 시원시원하고 터프한 면이 돋보이지만 속은 소녀스러운 면도 가지고 있는데 메모리얼 3화에서는 의상을 입고 메이크업을 한 자신을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은가 하며 걱정하지만 프로듀서가 예쁘다며 칭찬하자 부끄러워하면서도 순수하게 그 말을 믿고 기뻐하는 솔직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3화의 경우는 간단한 이야기지만 노리코의 솔직한 매력을 잘 나타낸 편으로 팬들 사이에서도 노리코를 가장 잘 나타낸 편이라는 호평이 있습니다. 페미통 잡지 밀루시타 1주년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커뮤 전체 1위에 노리코의 메모리얼 커뮤 3화라고 할 정도이니 진짜 잘 만든 스토리가 아닐까 합니다. 터프한 그녀지만 의외로 밀리언 멤버들 중에서 가장 눈물이 많은 아이돌이기도 합니다. 밀루시타에서는 걸핏하면 감정이 복받쳐 울어버리는 묘사가 많은데 메인 커뮤에서는 자신이 꿈꾸던 레슬링 무대 위에서 솔로 라이브를 무사히 마친 후 너무 기쁜 나머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외관은 쿨하며 터프한 은임을 연상케 하지만 속은 누구보다도 부드러우면서도 소녀스러운 감성이 풍부합니다. 레슬링 아이돌 노리코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하마사키 나나씨로 소속은 아이엠 엔터프라이즈 소속이십니다. 데뷔 후 성우 경력이 꽤 있으시지만 단역과 비중이 낮은 역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역시 단역 중에는 아이돌 마스터 샤이닝 페스타 허니사운드 편에 외국인 아이 남매의 여동생이 있으며 이 역을 처음으로 시리즈와의 연을 맺었다고 하십니다. 밀리언 라이브에 소속된 성우 중에서도 매우 늦게 라이브 무대에 출연한 기회를 얻은 인물로서 처음으로 밀리언 스타즈 성우 37인 전원이 참가한 2016년 서드라이브가 나나씨의 데뷔 무대입니다. 이 서드라이브 투어에서도 최종 공연지였던 마쿠아리 메셋에 출연하였고 직후 치러진 앨범 발매 이벤트도 참여하며 정규 라이브 및 앨범 발매 이벤트 각각의 데뷔를 한 달 만에 모두 이루셨습니다. 무대 경험이 다른 밀리언 팀 성우들보다 상당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뛰어난 성량과 가창 능력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했던 만큼 격렬한 안무를 병행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만큼 노래에 집중하여 매우 안정적인 음정과 큰 성량으로 무대를 장악, 가사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 불어나가는 스타일이기에 함께 부르는 동료들은 물론 대기 중에 나나씨의 노래를 들은 동료들 역시 나나씨가 정말로 노래를 소중히 대하는 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 멋진 가창은 18년 6월 윌리엄 힙스 라이브 2일차에 엄청난 포텐을 보여주었는데, 여전히 혼이 담긴 파워풀한 가창은 SSA라는 거대한 무대를 처음 경험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전혀 모자람이 없었으며, 이전 앨범 발매 이벤트에서 노리코의 세 번째 솔로곡인 We Are 1에서 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동작을 제안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빠르게 전파된 덕분에 본 공연에서 모두와 같이 따라해주어 무척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노리코의 코를 넘어서 막강한 음량의 콜이 이어 모니터를 뚫고 돌아왔기에 자신도 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퍼포먼스에 임한 덕분에 그야말로 노래 제목처럼 SSA에 있었던 모두가 We Are 1이었다 하는 소감을 밝히며 프로듀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노리코의 노래들로는 솔로곡 라이브 셔터 퍼포먼스 7탄의 My Pace, My Way, 라이브 시어터 하모니 5탄의 바람 vs 마이 퓨처, 마스터 스파클 6탄의 We Are One. 노리코의 솔로곡들은 나 자신 다음, 자신의 인생과 꿈, 동료들하고의 인연과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강함을 잘 보이는 노래들입니다. My Pace My Way는 제목 그대로 나 자신 다음을 어필하며 자신만의 길을 나아가며 나다움을 찾는 내용의 노래, 바람 vs 마이 퓨처는 한 번뿐인 인생, 어떤 위기가 오든 절대 지지 않겠다는 확고함과 있는 힘껏 맞부딪힌다는 힘찬 노래, We Are One은 뜨거운 우정과 인연의 힘으로 미래를 향해 정면으로 부딪히는 열정적인 노래, 강하면서 멋진 그녀를 잘 보이는 노래로 속은 부드러우며 동료들을 좋아하는 노리코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 곡으로는 라이브 셔터 퍼포먼스 7탄의 변하지 않는 것, 라이브 셔터 하모니 5탄의 홈 스윗 프렌드시, 라이브 셔터 드리밍즈 6탄의 드림스케이프, 셔터 액티비티즈 2탄에선 혁기나무와 다이아몬드 데이즈, 라이브 셔터 펄월드 1탄 선샤인 리듬에선 본즈 본즈 바킹스나 썸리듬 오케스트라, 밀리언 시어터 제네레이션 10탄에선 피는 것은 속세의 그대란 불꽃과 본온 드림 하나비 나이즈를, 밀리언 시어터 웨이브 8탄에선 절대적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We Are One은 노래도 노래지만 진짜 메인은 바로 인게임 밀리시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시작 인트로부터 센터에 있는 아이돌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화끈하게 시작, 메인 무대는 시어터가 아닌 프로레슬링에 쓰이는 범퍼링, 무대 바닥에 노리코가 서있는 위치에 큰 글씨로 NRK라 써있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New Real Kingdom이라 써있습니다. NRK는 무언가의 이니셜로 보이는데 이는 노리코의 이름의 이니셜이라고 하네요. 무대 벽체에는 My Pace, My Way, My Future라고 써있는데 각각 노리코의 1차, 2차 솔로곡 My Pace, My Way, 바람 vs My Future에서 따온 것으로 곡과 무대가 노리코 그 자체로 캐릭터의 색색을 잘 살려냈다는 평이 많습니다. 또한 이 MV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어필, 어필 역시 노리코의 특징을 잘 살렸는데 스페셜 어필은 실제 프로레슬링의 기술이 등장, 어필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은 차례대로 더블 X 핸들, 크로스라인, 프레스 공격으로 마치 피격자가 된 듯한 역동적인 카메라 무빙 이상적인 어필, 어나더 어필 또한 스페셜 복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어필의 동작은 바로 밀리핍스 라이브 때 성우 하마사키 나나씨가 위아원을 부르다가 간주에서 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감극해 노리코의 코를 유도하면서 특별한 동작을 취하는데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어나더 어필로 재현한 것입니다. 즉 위아원의 모든 특수 어필은 후쿠다 노리코와 담당 성우 나나씨의 특성이 반영된 밀리시타 제작진의 정성어린 세심함의 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터프한 누님 아이돌 노리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녀한테서 느껴지는 시원시원하면서도 터프한 매력은 마코토 못지않는 멋짐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 보이는 순수함과 눈물이 많은 모습은 노리코의 숨은 내면의 갭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레슬링 기술에 당하는 프로듀서, 이 자식 너무 부럽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